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야, 왜? 아, 왜 넘어지고 그래? 야, 갑자기? 아, 이걸 좀 위치를 바꿔야 되겠죠? 어쨌든,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뭔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분명히.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거죠.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6포인트가 있고,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거는 대규모 채용 급여가, 운반인 급여가 35% 감소하고 채용 비용이 50% 감소해요. 그리고 페널티 25% 편안함, 뭐 배송량이 늘어나는 건다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업그레이드, 이거는 급여, 전문가 급여가, 이거는 꾸준히 작용되는 거잖아요. 꾸준히. 그리고 오, 휴식 시간 동안 알아서 애들이 이제 또 일을 시키는 거죠. 오, 이것도 좋다. 이쪽이 더 좋은데요? 제 기준으론. 오, 당근 해제. 야, 이거 제가 해본 적은 없긴 하지만 터보부터 이게 더 좋은데요. 그리고 우선은 6포인트를, 와, 이것도 좋다. 이속이 빨라져요, 10%. 이거 좋은 거 많은데요? 효율 증가되고, 이 적재구역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이걸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6포인트. 오케이. 그러면 이제, 급여. 얘네들 급여가 이제 줄어들죠. 우리 평판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오, 그렇죠? 지금 하고 있어요. 또 다시 지금 이거 아시죠? 얘, 얘가 평판이 6000, 또 평판 증가되니까, 오, 레벨업 하죠. 최대 레벨 빨리 달성해야 돼요. 최고의 친구. 오, 얘 봐. 오야. 없애고, 여기도 이제 슬슬 작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문. 문을 여기다 만들까요? 여기다 만들고, 불도저. 여기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없애버리면은 되죠? 오케이. 아, 여기도 없앨걸. 아, 여기도 없앴어야 하는데 실수했네요. 야, 불도저 건물을 깔끔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 여기 만들어 빨리. 철거가 먼저니? 아, 철거를 먼저 하고. 됐죠? 오케이. 이제 이쪽 벽을 만들 거예요. 이쪽 벽. 이쪽 벽을 만들 거고. 이쪽으로 와봐. 이쪽 벽을 만들 겁니다. 너도 비켜. 일하고 있으니까 우선 천천히 이걸 하고, 문 나도, 아, 너 나와. 너 비켜 빨리. 야, 솔직히 비켜줘. 잘했어. 맞춰야죠, 간격을.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밀어버려야 돼요. 자, 여기 불도저 밀어. 밀면은 됩니다. 자, 해! 자, 렛츠고!
빨리 하자. 디디. 어느 정도 이제 집이 슬슬 맞춰가고 있어요. 어우. 벽 짓고 있죠? 벽을 그냥 딱딱딱딱. 오케이, 됐죠? 그럼 이거를 이제 옮기는 겁니다. 이쪽 벽에다가도 이런 것들 놔도 되고. 오케이, 야, 니가 뭔지를 모르겠다, 나는. 어? 난 니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쪽으로 오고, 물통도 이쪽으로 가고요. 물통은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이동. 이동. 아, 작업 중이 안 되지? 이게 작업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야. 빌보드를 어디다 놓을까요? 빌보드 구역을 놓으면 좋겠는데, 여기다 놓을까, 빌보드를? 빌보드는 멀리 있어도, 아니야, 빌보드는 옆에다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야, 너희들 잠시만 놀아, 이제. 얘들아? 너희들 잠시만 이제 작업하는 거야, 이제. 움직이고 그러자. 그러면은, 우선 얘를, 잠시만요. 야, 취소. 취소. 우선 이거를 좀 줄이고요. 그리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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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알았어, 알았어, 전화. 야, 났는데 이걸로 안 돼? 어떻게 제거해? 이걸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레벨업 됐다. 뭔진 몰라도. 뭐지? 쓰레기통. 쓰레기통이 어딨죠? 이거 돼 있는데? 어쩌라는 거지? 어쩌라는 걸까요? 쓰레기통. 자, 그래, 자, 여기 가... 얼마나 더 만들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쓰레기통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잠깐만 이제 빌보드를 여기서 또 지금 여러분 멘붕이 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것들을 좀 좀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멍때. 아, 지금 막막한데요 갑자기. 오케이, 아니야, 이거를 쳐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두 개를 이 빌보드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기고, 이 빌보드를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기고요. 이 빌보드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잠깐만, 얘 빌보드는 얘 빌보드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고요. 얘도 옮기고, 또 다시 옮겨가 봐도. 옮겨봐, 옮겨봐. 야, 일하자.
지금 우선은 이런 일을 하는 걸로 우리도 하고. 우선은 이쪽으로 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가져와야죠. 이쪽으로. 얘네들 처리할 방법이 없나?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한 가운데 있다. 야, 너 가운데로 가봐. 여기 배경이 안 좋아요. 지금 여기 지금 쌍배드를 하기 때문에 쌍배드 여기 지금 약간 안 좋아요. 장식을 놓고 좀 좋게 해줘야 되는데 아, 그리고 하나 사줄게. 장식 하나 더 사줄게. 이것까지 주문 주문해주고 빌딩을 한 군데다 놔야 되는데 빌딩 놓을 장소가 없는데 아 제가 지금 배치를 아직 좀 다리가 엉성하죠? 여기다 놓고 빌링 하나 더 있죠? 이거 빌링에 대한 빌보드가 어딨지? 여기 있네요. 아 이거를 이렇게 놔야 되나? 놀 데가 없는데요. 이걸 갖다 놓지? 오, 얘들아, 나좀 살려주라.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어느 정도는 되고 있고 얘는 뭐지? 그게구요. 되고 여기 들어가네요. 여기다 놓고 이것만 들어가면 우선 어느 정도 될것 같은데. 여기다 놓을까요? 여기도 지금 쌍배드라고 뜨니까 야야야 아 몰라 나머지 이쪽으로 좀 가봐 아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여기를 가운데 또 오락기를 딱 놔야 되나? 이 뒤쪽에다 놔둬도 될것 같아요. 이거를 한칸 앞으로 이동을 하고 한칸 앞으로 이동 놓고 장식을 뒤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주문. 여기도 다, 여기 하나 있네. 이거 뭔 이건? 야.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이쪽에다 놔야 될것 같아요.
앞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와서 이렇게 땅따봉. 여기도 야, 이것 때문에 또안 되네. 아, 안 되겠어. 이거는 나중에 더 확장을 할지언정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네. 이거 아, 이 작업에 또 여기다 놓을까? 이동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다 뒤쪽에다 또 하나 놔야죠. 오, 쌍따봉이다. 쌍따봉 뜨죠 지금? 쌍따봉. 이 사탕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 쌍따봉 떴어요 아까. 쌍따봉. 여기도 쌍따봉이 떠야 되는데. 아니야. 땅따봉 뜨죠? 수리 좀. 얘들아, 전체적으로. 수리. 이제 작업을 진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수리를 다 끝내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수리해. 이제 이것만 없으면 돼요. 이것만. 이거를 분해. 판매? 그래, 판매. 판매. 이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너무 많았어요, 이거. 이동하고. 따봉! 여기 뭐야, 이거? 에, 아직 공간이 좁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더 이제 확장을 할 거니까. 이 정도로 놓고, 이게 너무 멀어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 애들이 깊숙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안 돼요. 이거를 안쪽으로 이것도 여기다 놓고 효율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이거를 이제 위쪽으로 그리고 옮겨. 이렇게 해서 버그 걸린 건가? 커피 자판기도 이제 위쪽으로 옮겨요. 바로 할수 있도록. 아, 이것도 옮겨주렴. 옆에 화분도 하나만 더 옮겨주어. 잘한다. 오케이. 됐죠? 와서 커피 뽑고 바로 앉아서 가게끔. 와서 커피 뽑고 이렇게 하게끔. 전체적으로 굿. 너 이동 좀 하자. 이쪽으로 이동하고 얘를 이쪽으로 놔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얘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네요. 여기 숨어 있어 왜? 딱 놓으면은 딱 떨어지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깔끔하죠?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은 되겠죠? 지금으로서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요. 이쪽으로 더 올라와야죠. 이렇게 겹치면 또안 좋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길을 어느 정도 남겨둬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난이도는 너무 비싸요. 오케이. 돈 많이 주는데? 중간 단계 한번 볼까요? 뭐야, 2,800원 주네요? 뭐요? 야, 패스. 미안해. 야, 미안하다, 야.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오! 어느 정도는 할수 있겠는데요? 이? 와. 와.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야, 내가 미안하다. 야, 나 나갈게. 역시 힘들 것 같았어요, 이거. 지금은 할게 없고 만들 게 없는데. 자, 미션이나 한번 볼까요? 오, 많이 좋아졌죠? 좋아졌고. 오, 좋아요. 전체적으로 제 기분에는 만족을 했어요. 뭔가 좀 이것도 이쪽으로 대체를 하면은 될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말이지, 이런 식으로 마주 보게끔 놓으면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걸 마주 보게. 그러면 여기다 더 놓을 수 있으니까 마주 보게. 이렇게 마주 보게 놓으면은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다가 장식품들을 놓고, 그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실 때좀 깔끔하죠? 자, 그러면은 돈좀 벌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살짝 한번 해볼까요? 살짝 다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요. 이것도 접착을 많이니까 접착을 한번 더, 접착을 하나 더 갖다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넓히고. 이거 14개까지는 할 필요 없고 8개 정도만 우선. 3,000원 벌어요, 3,000원. 자, 오케이, 렛츠고 하자. 일 한번 해보자, 이제 슬슬, 얘들아. 오케이, 렛츠고! 야야야야! 뭐야? 오! 짐 하는 거 보소. 오, 짐하는 것 보소. 어디 도망가? 예, 두 마리. 야, 일로 와. 컴온요. 두 마리. 쌍따봉, 쌍따봉, 쌍따봉. 양쪽에서 그냥 막. 아, 야야야. 아, 야. 내 에임은 이렇지 않다고. 자, 두 마리, 컴온. 오케이. 라스트 한 마리. 자, 이동. 오케이. 5,000원 벌었습니다. 어우, 돈 벌어요. 땅따봉. 아우, 작업 환경 시설 좋다, 좋아. 아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BBD. 그렇긴 해요. 이게 막 효율이 커팅 다음에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커팅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근처에 있어 줘야 작업 효율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철은 철끼리.
이렇게 주입기 다음에 이렇게 그 밴딩기 구부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옆에 있으면은 더 효율이 좋아지겠죠. 나무는 나무 옆에 커팅기 옆에 뭐 이렇게 뭐 접합기라든지 뭐 기타 그렇게 제 머릿속엔 그래요.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할 건데, 그래요. 우선은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땅따봉! 땅따봉! 야, 휴게실에다가, 미디어 게임. 미디어 게임도 놔줄게, 내가 니들. 휴게실에다가, 이쪽에다가는 TV. 그리고, 테이블 축구.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 뭔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작업대 통계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뭐 커피잔 이렇게 그 커피 주전자가 있긴 한데. 뭔가가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저기까지는 모르겠네요. 놓고 자, 주문. 돈 여유가 있어요. 이제 슬슬 이제 확장은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이제 확장은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기만 하면 돼요. 토지, 아, 자, 토지 좀 보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확장은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쭉 나가고 이쪽 같은 경우도 이것도 부셔버려야 될것 같은데. 딱 부시고, 아, 이쪽을 확장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여기도, 와우! 여기 확장하면 되겠는데요, 나중에 돈 모아서? 2만, 3만 원밖에 안 하니까. 이게, 정 필요하면은 이쪽으로 나간 다음에, 여기다가, 뭐 길을 하나 놓든가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어쨌든 확장은 이제 용이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놨기 때문에 문 열고 이문 따버리고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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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좋아요. 계획은 됐고 평판작 좀 합시다. 그래야 좋은 과제 같은 것도 줄 테고 기계들도 하나씩 마련을 하죠. 것들 못 놨던 것들 좋아요. 자, 속도 업. 시장 리셋이 되길 바라면서 랩업도 하겠는데요. 잘하면은 그럼 스킬트리도 배울 수 있을 거고 다음에 이거 하고 싶기도 해요. 이거 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거? 이거? 이것도 괜찮죠? 자동 수리 해주니까. 수리, 수리, 수리. 수리해. 그 다음에 이거 수리하고, 아, 이게 많다. 이거 수리할 게 많네요. 이게 많이 쓰는구나. 이게 하는 게 많아서구나. 지금 아직 이런 거에 대한 그게 없나 봐요. 제가 지금. 지금 금속 작업대. 금속 작업대. 이런 것을 이제 보시면은 이런 것도 밴딩기 있는데. 지금 구부리는 게 뭐죠?
같은 길이 있고 선반도 두 개나 있는데 어쨌든 어우 좋아요. 왜 그래? 야, 아, 또안 좋아요. 오케이, 딱 리셋, 딱 타이밍 맞게 제가 또 데스를 주절을 했죠. 자, 마지막 하나 대라. 오케이, 5800원 가져오고, 자, 이제 과연 얘 거를 해야 돼요. 얘 거를 해야 되는데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와, 뭐니? 제발 어려운 거 없어라. 못하니 다시 이거? 이거 다시 못하나 봐요 이거? 다른 걸로 하고 싶은데. 되나? 되죠? 오케이. 이런 걸로 다 설정을 해주면은 되긴 하네요. 만들어야죠 그러면은. 평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 평판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팅 길을 여기다 미리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접착. 돌려. 여기. 하나씩 다 해야죠. 오케이, 다 있어요, 다. 저는 기계가 웬만하면 하나씩 다 있어요. 라스트. 됐습니다. 됐고, 9,000원 버네요. 그리고 평판도 벌고. 자, 렛츠고! 그럼 이제 평판도 12,000. 오! 평판 12,000. 야, 순식간에 업그레이드죠. 또 4단계로. 좋습니다. 빠르게 렛츠고.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효율이 나쁘긴 해요. 전체적인 효율이 나빠요. 이제 확장을 해 나가면서 이제 효율 있게 이쪽은 이제 나무 커팅 다음에 그런 것들 할수 있는 장소, 뭐 이쪽은 철 커팅 장소 하면서 좀 효율 좋게 한번 제가 계속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 Your eyes, you make me feel like I'm awake. I don't know why you make me shine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